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도나 계단을 통한 연기 확산이 빠르다 보니 인명피해도 큰데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불길을 피해 자녀를 안고 뛰어내린 3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23년 된 노후 아파트로 경량 칸막이와 같은 대피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비상 계단이었지만 놀란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전체의 40%가량이 대피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이 다른 층과 건물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는 단 1.27%.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어놓고 대피하면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현관문을 열어놓고 대피할 경우 계단에 들어찬 일산화탄소 농도는 불과 2분 만에 226배 증가했습니다. 15분 내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현관문을 여닫은 상태에 따라 불길과 연기 확산 속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현관문을 닫지 않고 대피했을 경우 화염이 터져나오면서 그을음이 4개 층위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난게 아니라면 급하게 대피하기보다는 안내 방송에 따라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났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불이 났는지를 먼저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무조건 피난하고 해서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에 행동하고라로 이렇게 바꿨죠. 소방당국은 이와 함께 대피로 위치와 소화기와 같은 방제 시설의 위치를 평소에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